네, 여러분, 오늘은 항구를 오가는 선박이 해양 생태계 오염에 큰 위협이 될수 있다. 제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연합뉴스 기사이고요. 여러분, 대형 선박이 바다에 뜨려면 선체에 바닷물을 넣어야 한다. 여러분, 이러한 바닷물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선박 평형수라고 한다고 합니다. 선박 평형수. 그렇죠? 선박이 좌우로 이렇게, 뭐지? 이렇게 선박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렇게 이거 저기 그 앞에서 본 거라고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 예. 옆에서 본게 아니라 앞에서, 예. 이렇게 있다고 하면 바닷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쵸? 이게 전고가 이게 높으니까, 그쵸? 여기가 그러면, 그러니까 그 특히 화물 컨테이너 실은 그런 화물 배들은, 그쵸? 이게 높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우뚱기우뚱 파도에 기우뚱기우뚱 거리다가, 그쵸? 이렇게 전복될 수 있으니까. 여기 아래에다가, 그쵸? 물을 넣어가지고, 그쵸? 평형을 맞추는 그러한 거겠죠? 예, 네, 그러한 것을 선박 평형수라고 할 텐데. 자, 볼까요? 선박 평형수는 선박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화물선 같은 경우, 그쵸? 물 속에서 추진기와 방향타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선박 균형이 안정적이다. 근데 이제 그 화물이 가득 찬 선박은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갈 테니까, 그쵸?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쵸? 화물이 충분하지 않다면은 선박이 물 위로 많이 떠올라 있기 때문에, 그쵸? 추진기 효율도 떨어지고, 그쵸?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그 균형의 문제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그 화물선이 항상 화물을 가득 싣고 다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가서 싣고 다시 올 때는 없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박 무게중심도 높아져서 한쪽으로 쏠려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선박 평형수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선박에 화물을 선적하면 평형수 탱크에 싣고 있던 바닷물을 버리고, 그 다음에 화물을 내려서 빈 선박이 되면 다시 바닷물을 평형수 탱크에 채워서 선박 무게중심을 잡는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평형수 탱크에 바닷물을 채우는데 이게 어떠한 바닷물인가, 그게 문제잖아요. 그쵸?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선박 평형수를 화물 적재량의 30% 이상 채우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그런데 바닷물을 문제가, 여러분, 근데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뭐가 문제냐면, 바닷물을 다시 이렇게 실을 때, 그래서 빨아들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림으로 설명돼. 아, 이거 되게 설명이 어렵네. 여러분, 잠시만요. 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있어요. 그죠? 화물선입니다. 그죠? 여기가, 저기, 선적하는데, 그죠? 여기가 싣는데, 그래서 여기가 하적하는 데라고 해봅시다. 그죠? 여기가 그 짐을 내리는 데라고 해봐요. 그죠? 여기는 이제 화물을 싣고 여기서 가니까, 여기는 이제 가득, 이렇게 화물이 가득히 하니까, 그죠? 평형수를 채울 필요가 없겠죠? 평형수를 빼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도시로 가요.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칭다오에 갔다고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 화물 있는 것들을 다 내리겠죠? 그죠? 그러면은 평형수가 필요한 상태가 되니까, 이거 물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당연히 어디 걸 넣겠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여기 넣지 않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칭다오에, 그렇죠? 물을 넣겠죠. 근데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에 뭐가 섞여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외래종의 뭐 따개비라든지 뭐가 뭐 아니면 뭐어저뭐 아주 작은 생물들, 미생물 같은 것도 다 들어오겠죠, 그렇죠? 여기에, 그렇죠? 그 다시 돌아와요, 그렇죠? 다시 자기가 있는 곳으로 다시 선적을 하려고 해요. 그럼 여기서 뭐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 또 빼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있던 실려왔던 이것들이 다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빠져나갈 테니까. 예, 그겁니다, 그거. 예, 간단한 얘기죠. 예,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잘 나와 있네요. 그죠? 하역할 때, 그죠? 평형수가 이렇게 주입이 될 때, 유해 수중생물이 저기 유입이 됐는데, 다시 여기서 평형수를 배출할 때 다시 배출되니까. 이거 진짜, 선박 평형수가 완전히 진짜 그야말로 외래 생물을 그냥 수입하는 원천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IMO라는 기관에 따르면 해마다 100억 톤 이상 바닷물이 선박 평형수로 이동하고 7천여 종의 해양생물이 운반되며 이 가운데 3%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 이게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들이죠. 그런데
이 3%가 결코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미국은 1980년대 유럽에 서식하던 얼룩무늬 담치가, 그쵸? 여러분이 조개류인 거 보죠? 선박 평형수를 타고 미국 5대호 연안에 출현하면서 한바탕 난리를 치렀다. 왜냐? 얼룩무늬 담치가 엄청 그게 저기 번식력이 뛰어난가 봐요. 그래서 미국 상수도 시설, 산업 시설, 발전소, 골프장 배수 시설 등에 붙어서 물 유입과 배출을 막았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는데 큰 비용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IMO는 2004년부터 국제 선박 평형수 관리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입항하는 선박은 수심 200m 이상 공해에서 선박 평형수를 교환.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죠. 그 항구 근처에서 하면은 아무래도 그 연안이니까 그렇죠. 뭐 부유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생물체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해상에서 그렇죠. 수심 200m 이상 그 위에 있는 그렇죠. 그 물만 떠갈 테니까 그나마 덜할 테죠. 그 다음에 선박 평형수에서 해양 생물을 삼해라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 뭔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은 선박 평형수 처리 방법 및 장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여기서 무슨 기술 특허 받으면 이거 진짜 대박이겠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선박 평형수가 굉장히 그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그죠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다라는 정보를 전해드렸고요. 내일 더 재밌는 정보로 저기 찾아뵐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